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? 너는 이 박는꿀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사람포기를 이렇게 아꼈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, 어린아이들, 말 못하는 짐승들 내가 다 소중히 여긴다.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절대로 정죄해서 안 되는 것이요.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.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.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사람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. 모두가 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요.